영양제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무작정 먹었다가 암을 유발하는 영양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항산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A와 비타민 E가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들은 지용성 비타민이고 이런 지용성 비타민을 영양제 형태로 과량 섭취하게 되면 실제로 암 발생이 증가될 수 있고 사망률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제 대규모 인구 집단의 연구들 통해서 많이 밝혀졌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연구들이죠. 이미 이제 나온 지 뭐 15년 이상 경과된 연구들이고 그래서 영양제의 형태로 과량의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게 없다는 것은 사실 뭐 이미 의료계에서는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영양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러티브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영양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영양제가 사람한테 별다른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 쉽게 말해서 가짜약 플라세보라는 겁니다. 플라세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물론 가짜약 효과에 의해서 약간의 주관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대개는 효과가 0,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거고 해도 없고 이익도 없다는 건데요. 물론 과량을 먹게 되면 정말 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 없고 이익도 없는 물질을 먹었을 때 누군가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나 또는 동전을 던졌을 때 정규분포의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게 되면 항상 극단값이 나오게 되고 그 극단값 중에는 예를 들어서 나의 암이 완치되었다 또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사례 이런 것들을 내러티브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후킹 굉장히 잘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가짜약 효과는 많은 돈을 내게 되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적도 비싼 부적이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영양제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영양제를 마케팅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내러티브한 것들과 또 가격, 그러니까 비싼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을 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또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또 가운 입고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 뭐 쇼닥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아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굉장히 효과를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또 법을 어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듣고 싶은 것들 위주로 들으시다 보면 특정 영양제에 대해서 과신을 하시게 되시고 그러다 보면 영양제에 큰 돈을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죠. 바쁜 와중에 이런 거라도 먹지 않으면 오히려 더 체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미국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십만 명을 분석한 것인데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이 드시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사망률을 개선하는 효과는 없고 오히려 종합 비타민 드시는 분들이 사망률이 유의하게 4% 정도 높았다라는 보고를 하였는데 이게 이제 자마 네트워크 오픈이라는 상당히 좋은 저널에 실렸습니다. 사실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것인데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대개 멀티비타민 또는 영양제의 형태로 내가 미량 영양소,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을 보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질병을 예방하거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내가 보려고 하면 식품의 형태, 채소와 과일의 형태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산화제를 우리가 드신다고 했을 때도 이런 항산화제, 예를 들어서 비타민C가 대표적이죠. 영양제의 형태로 드셨을 때는 폐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식품의 형태로 비타민C를 드시게 되시면 폐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 미량 영양소는 채소와 과일의 형태로 째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영양제라는 것은 일단은 건강기능 식품의 형태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 식품이라는 것은 어떤 약효가 있어서는 원래 안 되고 약효가 있다는 것은 필히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생물학적인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제의 형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결과를 모아놓은 정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좀 섭취하면 좋을 식품들을 몇 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앞선 영상에서 베리류 과일을 많이 드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베리류 과일에는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항산화제뿐만 아니라 실은 이 식품에는 특히 과일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섬유질도 들어있고
이런 섬유질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장내 세균총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장내 세균총의 변화 자체만으로 내 몸의 염증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식사 패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이나 식욕이 바뀔 수도 있고요.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의 특성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식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unknown unknown, 전혀 모르는 어떤 것들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 성분들만 뽑아내서 그런 것들을 영양제로 만들어 봐야지 별 효과가 없는 건데,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로 사실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연 상태에서 지내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비타민 D라는 게 영양제로 드시지 않던 시절에 비타민 D의 체내 농도가 높은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지 기능도 좋고 노쇠도 예방이 되고 또 기분도 좋고 사망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비타민 D가 높은 사람들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근력도 좋을 것이고 사람도 많이 만날 가능성이 높고 또 햇볕을 보면 우울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우울증이 좋아지면은 또 집에서 식사로 잘하실 가능성이 높고 모든 것들이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굉장히 좋은 잡지에 실렸던 Vital이라는 비타민 D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비타민 D를 정제 형태로 투여를 하였을 때 이렇게 비타민 D를 보급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자연 상태에서 비타민 D가 높은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태양과 비타민 D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이나 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우울증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은 비타민 D의 정제로는 사실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영양제는 대부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식품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우리가 또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 국민 건강 영양조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한다라고 보고하는 비율이 약 2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3명 중에 2명, 약 70%가 규칙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규칙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00g 이상을 매일매일 섭취한다라고 응답하는 분율은 최근에는 25%까지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1인 가구의 증가, 그 다음에 뭐 물가가 오르면서 또 채소와 과일을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또 보관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나아가서 영양제와 관련된 마케팅이 갈수록 더 이제 가열차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양제의 효과에 비해서 채소와 과일을 직접 먹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는 이제 엽산이나 철분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괜찮은 영양제도 있을까요? 일단은 65세 이후에 내가 먹는 양이 정말 현저히 줄어들어서 미량 영양소를 못 따라간다라고 느끼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께서는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종합비타민 한 알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제는 원래는 어떤 질병이 있거나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 보급이 필요한 상황에는 섭취가 필요합니다. 임신을 경험하고 계신 상태라고 하면 엽산 보충이 필요하고 철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월경하시기 때문에 철결핍 빈혈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철분 보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골감소증, 골다공증, 근감소증 등 이제 비타민 D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만성 콩팥병이 있어서 또 PTH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D의 보급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것이죠. 위절제를 하였거나 또는 굉장히 장기간 메토포민이라는 성분의 항당뇨 병 약제를 복용하신 분이라면 비타민 B12의 보급이 필요하고요. 오랜 기간 과량의 음주를 하신 후에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또는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비타민 B1의 보충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의사 선생님의 어떤 진료 또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 하에 해당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뭐 피로 회복 또는 어떤 특정 장기의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광고되는 예를 들어서 뇌 영양제나 또는 눈 영양제, 간 영양제, 관절 영양제, 피부 영양제, 항산화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임상적인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없다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영양제들을 정말 10가지, 20가지씩 드시면서 리스트업을 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개는 큰 또 부작용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또 정말 뭐 부적처럼 그 효과를 느끼신다고 하면 제가 정말 억지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리지는 않지만, 가뜩이나 약도 많이 드셔야 되는 분들이시고 영양제도 또 억지로 많이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꼭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면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런 영양제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구입하실 돈으로 사실은 운동을 배우시거나 아니면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노년기에는 또 그 돈으로 차라리 고기 사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양제 섭취 대신 교수님도 진짜 하고 계신 루틴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많은 분들께서 활성산소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약국 같은 데 가서 틀어져 있는 비디오를 보면 활성산소가 만화의 근원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활성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게 되면 사실 세포가 죽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내장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활성산소의 부족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한 활성산소는 미토호르메시스라고 해서 고장난 미토코드리아를 태워버리는 이제 건강한 기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내편이 되는 활성산소들은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해로운 활성산소를 만드느냐. 첫 번째, 제가 선크림 안 바르고 외부 활동 많이 하시게 되면 피부는 피부 노화를 만드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은 바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과음하시게 되시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내 몸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되는 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몸에 해로울 수가 있고, 또 흡연 지속하시게 되시면 해로운 종류의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속노화 음식으로 꼽는 단순당과 정제국물, 그리고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 많이 드시게 되시면 비정상적으로 활성산소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줄이시는 게 맞고요. 이러한 활성산소를 영양제를 통해서 내가 개선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또 기전적으로도 굉장히 모호한 면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운동할 때는 선크림은 지금은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채소와 과일을 적어도 하루에 권장량 수준까지는 먹기 위해서 집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말에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을 때는 샐러드 위주로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하자면 항산화 물질이 정말 얼마나 이로운지에 대한 그런 근거는 불명확하지만, 베리류 과일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베리류 과일들을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사람의 노화 궤적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진료를 하면서는 한 분 한 분을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질병의 목록과 드시고 계신 약의 목록과 또 기능적인 문제 목록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는 편입니다. 노인의학적 진료의 기본이 되는데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진료 시간이 많이 부족해져서 굉장히 간단한 환자분들은 좀 빠르게 진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프리뷰를 이제 외래 보기 전에 항상 하는데, 그럴 때는 그분이 가지고 오신 CD나 또 영상들로 최대한 챙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분의 질병 목록 또는 혈액검사에서 보이는 이상소견이나 드시고 계신 약의 목록이나 아니면 그분의 척추의 형태, 이런 것들이 그분이 그동안 어떤 습관을 만들어 오셨는지가 다 누적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어릴 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 나중에 50년 뒤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이제 황토길에서 맨발 걷기 하는 어르신들을 봐도, 아, 저분들이 저런 자세로 걸으시면 10년 뒤에는 이제 어떤 관절에 무리가 되겠구나, 또는 어디가 아프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습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막을 걷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목표 지점이 있고, 그 목표 지점에서 1도만 왼쪽으로 틀어져도 사실은 뭐 100km를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오차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젊은 사람들의 습관이 30년, 40년 누적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크고 무서운, 그리고 굉장히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나의 근골격 시스템이나 아니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면 큰 폭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직은 노년이 아니신 분들한테 더 말씀들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젊어서부터 건강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식습관의 중용을 찾는 게 중요하고, 또 운동에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 젊은 분들이 먹어야 되는 영양제, 챙겨야 되는 영양제는 항상 잠, 그리고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게 있고 채소 과일 먹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습관들을 마치 영양제처럼 일찌감치 습관으로 만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이제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정말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은 분들께서는 나의 노년의 모습을 예측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또 영상들, 또 책들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점검을 해보시고 굉장히 쉬운 답, 그러니까 영양제 하나를 먹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답이 되는데 이런 쉬운 답은 사실은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일찍부터 나에게 시작을 해서 조금 더 크고 또 전면적인 효과들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